월드 워리어 사우스 코리아 지역 3회차로 인사드립니다. 스피릿 제로 버더키. 네, 사우랍입니다. 반갑습니다. 월드 워리어 사우스 코리아 지역 3회차로 네, 어디에 또 뭐가 틀어져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제 목소리가 왜 들리나요? 월드 워리어 사우스 코리아 지역. 네, 계속 들리는데요. 네, 뭐가 틀어져 있나요? 잠시만요.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 들리는데요. 뭐가 틀어져 있나요? 잠시만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월드워리어 3회차고요. 네. 1, 2회차를 진행을 했고 이제 3회차. 아, 사실은 이제 그 5회차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네네. 예, 총 포인트를 합산을 해서 총 8명의 선수가 캡콤컵을 가기 위한 토너먼트를 한 번 더 치러야 되죠. 그렇습니다. 어떤 토너먼트인지 저희가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드워리어 토너먼트는 플레이스테이션 4, 5, 엑스박스 시리즈 X, S, 스팀 모든 플랫폼에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1대1 더블 엘리미네이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16강까지는 2선승, 그리고 8강부터 그랜드 파이널까지는 3선승으로 진행이 되는 토너먼트입니다. 네, 넘어가죠. 네, 넘어가죠. 네. 자, 일정입니다. 이미 1, 2회차는 진행을 했고요. 네. 오늘 3회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4회차, 5회차가 남아있는 가운데 5회차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 네. 이제 11월 중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리저럴 파이널 8명을 뽑아서 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넘어가죠. 자, 포인트입니다.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된 포인트가 지급이 되게 되는데 중요한 건 가장 높은 포인트 3가지만 합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3개의 가장 높은 포인트가 합산이 돼서 총 8명을 뽑게 되는데 현재까지의 순위를 한번 보죠. 자, 1위가 안페로 선수고요. 그리고 수리니, 루시드, 매드오크, 팍스레인, JP 킹, 코스코, 이찌마요 선수 이렇게 순위가 결정 현재까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8강에 확실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세 번의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데 쉽지 않죠?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아무튼 간에 뭐 안페로 선수가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현재까지는 포인트를 잘 모으고 있다. 그리고 수린이, 루시드, 매도크, 팍스레인, JP 킹, 코스코, 이찌마요. 사실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플레이어이기도 한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거, 스트리트 파이터 6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수린이라든가 JP킹, 루시드 선수가 그렇죠. 사실은 5에서는 우리가 보기가 좀 어려운 선수들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토너먼트 결과입니다. 매드워크 선수가 1위로 우승을 차지했고요. 안페로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페로 선수는 이제 남은 토너먼트 오늘까지 포함해서 세 번의 토너먼트 중에 두 번의 토너먼트를 우승해야지 확실하게 이제 8강에 진출하는 거겠고요. 메도코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상위권의 순위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월드워리어 사우스코리아 지역 2회차는 매도크 선수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이번에 3회차거든요. 모르죠, 또 어떤 선수들이 나왔는지 대진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진표 보겠습니다. 고든 라이언, 윤자베스, 매시브 어택, 그리고 프린세스, 피치, 엘리자쿤, 스네이크 헤드와 JP킹, 황과 루시드, 듀노, 김치와 메카니카, 리자드, 수린이 기다리고 있고요. 레슬링맨과 밀로드랍, 신지 840과 안페로 선수의 매치업이 성사가 됐습니다. 번아웃 파이터 기다리고 있고 여기 약간 외국인 좋은가요? 네, 실볼프, 네, 헐크맨이야, 노카와이, 노라이프, 그리고 NL 선수 기다리고 있고요. 네, 킬로보토미와 메이크라이 선수, 네, 스탑사인과 순이, 미니메이드 오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사이가 젤킨 선수, 그리고 히그, 팍스레인과 정우, 레고 끄는 파이어윈드, 버스코와이, 신텍스, 그리고 매드워크와 샹크트, 잊지마요 기다리고 있고요. 엠비레인저 월드클래스까지 오늘 월드워리어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우 레고 끄는 선수가 정우 레고 끄는이 아니라 정우는 레고 끄는이라고 강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요? 참가 신청을 하실 때. 네. 근데 닉네임으로 바꾸진 않으셨나요? 근데 본인이 정우 레고 끄는으로 해놓고 정우는 레고 끄는이라고 읽어달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가 스탑사인과 순이 선수로 결정이 됐네요.
네, 지금 두 선수가 네. 이미 예, 경기를 준비하고 있네요. 스탑 사인과 순위. 첫 번째 경기가 준비가 되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탑 사인 선수 아마 릴리를 고를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순위 선수는 만홍인데 예, 지금 예, 저희 쪽 화면을 좀 전환을 해주시면 좋을 네네.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스탑 사인과 순위 선수의 첫 번째 경기 준비됐습니다. 빠르게 준비됐군요. 네, 이쪽 화면을 좀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그 얘기였군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수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모니터링할 화면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건지. 첫 번째 경기 준비됐습니다. 월드워리어 사우스코리아 지역 3회차 첫 번째 경기입니다. 스탑사인과 순이 선수의 경기 만나보죠. 스탑사인 케미 골랐네요. 최근에 케미스런가 봅니다. 예, 월드클래스 라이크 화이트 브레드가 어? 아니고요. 네네네. 아, 저장이 안 되시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중발 러쉬로 들어가고 있는 스탑사인 잡기. 자, 여기서 강발 한번 돌려주고요. 구석 압박을 시작하고 있는 스탑사인이에요. 아, 강대가제로 최근에 순이 선수가 플레이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초반에는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풀 거리 조절해주고 있는 두 선수. 중손으로 아, 마네주 도레를 좀 걸어줬는데 현재까지는 통하지 않았어요. 지금 스탑사인 선수가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중발 마무리하면서 스탑사인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 먼저 가져옵니다. 역전하기는 좀 어려운 체력이었죠. 잡기 풀어주고 있는 스탑사인. 어, 이번에는 마네주 도레가 들어갔어요. 어, 이러면 3스택이고 알롱즈 대공커트 4스택. 이제부터는 정말 빅 데미지입니다. 엄청난 데미지가 들어갈 거예요. 야, 5스택 만들면서 라운드를 가져가는 순입니다. 순이. 이제는 근접전 자체가 너무 어려워졌는데요. 안 뛸 수 있습니까, 스탑 사인? 근데 이제 그 랑베르스의 연출은 사실 5스택 랑베르스에는 데미지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일단 메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어, 이거 3레벨 쓰는 게 낫겠는데요. 어. 네, 번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이제 스탑사인 선수의 게이지를 줄여주면서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CA 불이 들어온 건 스탑사인 선수인데 대공 커트. 이거 근데 스탑사인도 CA를 맞추고 후 상황을 한번 볼 수 있다면 괜찮을 텐데 게이지가 왔어요. 대공을 너무 잘 쳐주네요. 깔끔한데요. 야, 이거 마무리죠. 하마 땄고요. 마무리입니다. 순이 선수가 첫 번째 세트 먼저 가져옵니다. 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다음 세트 바로 들어가네요. 이게 그 마네주 도레는 결과적으로는 만홍의 가장 아, 좋은 무기입니다. 근데 순이 선수가 생각보다 구석에서 아니, 구석에 잘 안 몰리고 좀 쉽게 화면을 밀어내고 있네요. 네. 어허. 여기서 확실히 굳혀놓고 2선 다 걸어야죠. 대공 커트. 자, 풀. 아, 마네주 도레를 정말 많이 걸어주고 있는데 이게 기본기랑 네. 이제 좀 믹스가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점프를 뛰어서 세게 때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서서 중선도 좀 신경이 쓰이죠, 만호. 약손 마무리될 수 있는 콤보는 없어요. 1레벨 쓰더라도 마무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가드 데미지를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 야, 이게 사실 중손 약손 콤보가 실수를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마네주 도레를 빠르게 잡아주면서 매치 포인트네요. 커맨드 잡기 캐릭터가 저런 식으로 거리를 만들면서 이제 잡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기 내밀다가도 카운터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스택이에요. 어우, 저 그 만홍의 서서 중손이 상당히 무서운 기본기거든요. 3레벨까지 넣어주고 있는 순입니다. 꽝꽝꽝. 스탑사인 선수 다시 한번 결단이 좀 필요한데요. 있어야죠. 아, 근데 이건 조금 아쉬운데요. 여기에서 맞추는 것이 과연 괜찮은 방향일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거 잘 밀어붙여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아 러쉬 중속 막아버렸어요. 마무리가 아직은 안 되는데 여기에서 중발 순이 선수가 첫 번째 경기 스탑사인 상대로 세트스코어 2대 0 승리 가져가네요. 아주 좋았습니다. 최근에 예. 순이 선수의 플레이가 상당히 좀 올라오고 있다. 예, 잘한다 라는 부분들 느끼고 있었는데 역시 첫 번째 경기부터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른 것보다 커먼 잡기 심리가 너무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순이 뭔가 닉네임도 굉장히 좀 정감 가잖아요. 아 그렇죠. 순이 우리 뭐 그 이제 막 예전에 이제 트로트 노래도 있어요. 순이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순이 순이야. 자, 두 번째 경기는 신지840과 안페로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름이 네. 원래 교과서에도 나올 만큼 친숙한 이름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신지840 선수랑 안페로 선수 바로 준비됐네요. 두 번째 경기입니다. 신지840 그리고 안페로예요. 신지840 선수가 그 네. 최근에 선언을 했어요. 나는 킴벌리와 장군 투트랙으로 간다. 아 일단은 장군이 나왔네요. 네. 경기 만나볼까요? 일단 장군 나왔는데 근데 그 기본적으로 신지840 선수가 원래 5에서 장군을 썼거든요. 강손. 자 약손에서 아 이제 드라이브 러쉬 이런 거는 정말 잘 끊어줘요. 안페로 선수가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거의 마무리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잡기로 마무리하면서 안페로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 먼저 가져오는 확실히 장군도 좀 구석에서는 방어할 만한 툴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캐릭터라서 올리면 좀 어려워집니다. 예, 불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승리권으로 들어올리고 있는 안페로 잡기 연결. 자 이번에도 구석에 조금씩 몰리고 있는데요. 강손. 아 강손 중발 다음에 그렇죠. 원래는 중발 다음에도 드라이브 러시나 이 후상황을 만들 수 있는 행동들이 좀 나왔어야 돼. 터지고 아하 이걸 패리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페로 선수의 방금 패리 타이밍은 퍼펙트 패리가 딱히 안 터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마무리죠. 안자 중발 허용하면서 3레벨. 자 이렇게 신지840 선수가 라운드를 따내지 못한 상황에서 안페로 선수에게 첫 번째 세트를 굉장히 빠르게 얻나보려 했는데 이러면은 차라리 킴벌리가 나을 수도 있다. 아니다. 캔은 장군이다. 강발 같은 걸 허쳤을 때 퍼니쉬 할 만한 기술들이 있다 보니까 좀 할 만하죠. 아 방금 중발도 이렇게 되면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안페로 선수 정도의 클래스를 상대를 하려면 네. 확실한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이거 구석에 몰리면 또 답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가 고민입니다. 약손, 약발. 그러나 강발로 최근에 약간 트렌드예요.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하단 쪽을 많이 노려주면서 뭐 캔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거리에서는 안자 강발이 상당히 유효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블리를 두 번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만약에 내가 약손을 비볐다라고 하면 비벼지는 타이밍이거든요. 중간에 좀 뜨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할 수 있다. 아, 백리스트를 어떻게든 써서 2선단을 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은 번아웃 안페로 그리고 서서 강손은 안페로 선수가 작정을 하면 아하 이렇게 되는군요. 서서 강손이나 방금 거리에서 드라이브 임팩트나 이런 것들은 안페로 선수가 작정을 하면 위퍼리시가 거의 무조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거리에서 안페로 선수가 프레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의식을 해서 제자리 점프를 많이 뛰는데 그거를 좀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1레벨까지 여기서 장풍 피해 주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고 눕힌 다음에 그 다음에 심리가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장군의 서서 강수를 회수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저도 될 정도니까요. 퍼니시 하기도 좋지만 그만큼 반격 받기도 좋은 기본기죠. 강손 니프레스 나이토메아! 번아웃 직전에 잘 밀어냈습니다. 신지840. 어허 본인이 번아웃은 안 당해야겠는데 약간 뻔한 임팩트였을까요? 데미지 봐야겠는데요. 네 이렇게 살짝 남고 가드 데미지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의심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페로 선수는 마지막까지 리프레스 나이토메아가 나올까봐
천천히 때렸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안페로 선수의 승리로 결국엔 마무리가 됐군요. 세트 스코어 2-0. 마지막에 좀 체력이 남았다고 판단했는지 바로 가드 데미지를 노리지는 않았던 것도 좀 흥미롭네요. 리프레스 나이토메아를 의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경기는 뭔가요? 메카니칼 리자드와 수리니가 준비를 하고 있군요. 오랜만에 또 만나볼 수 있겠는데요. 메카니칼 리자드 선수. 이렇게 되면은 아키 대 킴벌리가 될지. 사실 리자드 선수가 예전에 마린사도 좀 사용을 했는데 현재는 아키가 메인이라고 봐야겠고요. 안 들어오고 계십니다. 좀 기다려 볼게요. 혹시 그 말씀해 주십시오. 그 여기 들어올 시기가 조금 어려우면 저희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정도 우대는 해드려야. 네네네. 네. 어떤 우대인지 말씀 주시면 저희가 먼저 모시러 나가겠습니다. 약간 우대라고 하니까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이 토너먼트에서도 당당히 최고령이고 그렇죠. 네. 79년생이시기 때문에 네네. 네, 지금 쉽지 않죠. 초대를 하는 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해합니다. 네. 아, 말씀 얘기하기 네, 얘기하는 것조차 힘들 수 있다. 그것도 이해를 해야죠. 네. 아이디가 뭐였죠? 잠깐만요. 엠리자드는 아니 M. 아 터니킷 아닌가? 아 그렇죠 그렇죠. 요거 아닌가요? 메뉴에 있다고 나오네요. 요거 맞죠? 네. 맞나요? 예예 예, 맞습니다. 네.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초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파이브 때는 원래 초대를 줬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리자드 선수와 네. 수리니 선수 일단 두 선수 다 방에 입장을 했고 아직 파이브에 살고 계세요. 예. 아 근데 아키를 아키를 하고 계시니까 네. 신 캐릭터 아닙니까? 네 바로 가주시면 됩니다. 바로 네 우리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김관우 선수죠. 이제는 이제 그 본명이 어색하지 않은.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상대가 수린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리트 파이터 6 시작하고 나서 사실 저는 가장 떠오른 플레이어가 누구냐라고 하면 두 명 꼽는데 한 명이 수린이고 한 명이 제이피킹이거든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잘해요. 그리고 두 선수 다 어떻게 보면 6에 새로 나온 캐릭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킴벌리를 고를 거고요. 수린이 선수 릴리도 있지만 역시 킴벌리 골랐고 그리고 리자드 선수는 아키입니다. 만나보죠. 최근에 아키가 뭐 상당히 뭐 툴적으로나 이제 운영 쪽으로나 괜찮다라는 평가는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대를 할 때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느낌이 아 이거는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자연추를 확정이 없는 줄 아셨다면 드라이브러시 약손으로 확정을 때릴 수 있다라는 점. 양약. 일단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저게 근데 그 자연추랑 사두편을 구분을 해야 돼요. 네. 퍼펙트 페리. 잡기. 여기서 러쉬 압박. 두 번. 중발. 러쉬 잡기 좋아요. 계속 잡는데요. 네 번. 마수. 또 잡아요. 다섯 번. 그만. 밀어냈습니다 결국. 이거 여섯 번도 잡아야 되는데. 아 이거 확정 있죠? 와 뭐 이야 사실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콤보가 있었을 텐데 네네.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를 쳤으니까 다행이죠. 중간에 뭐 러쉬를 사용했어도 충분히 마무리 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빠르게 구석에 몰리네요. 또 범풍각 잡기 풀었어요. 게이지 안 쓰고 누에비 틀기. 이 다음에 후상황이 나오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던 수린이 선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키들은 이제 대공이 웬만하면 장착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해야 되고. 아 역가드 공격을 잘 흘리고 있어요 리자 선수. 이거 다음 파열에서 끝나거든요? 파열을 안 시켜도 끝나고? 그렇죠. 야아
이런 거 원래 확인 잘했어요. 확인이 돼 버렸다. 네. 46이지만 나는 확인할 수 있다. 클라스. 이런 식으로 나가려면은 이미 커맨드가 다 완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죠. 이곳이 바로 클라스예요. 원래 훨씬 어려운 것도 해냈던 분이라 그래도 대단합니다. 어허. 야, 금발로 대공 치나요? 추가 타까지. 중. 야, 이거 수린이 선수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운영이 나오고 있죠 지금. 네. 수린이 선수 뭐라고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수린이가 안 되겠는데. 역시 형님인데 제대로 가겠습니다. 정신 못 차리게. 네, 이것이 바로 수린이다. 역가드 공격도 아까보다 정교해졌고요. 그렇죠. 지금 뭐 계속 부려붙이고 있죠. 아무것도 하지 마. 나만 공격할 거야. 야, 임팩트. 아하, 이거는 방금 임팩트는요. 약간의 미스? 어허. 위험한데요. 이러면 상황 갑자기 반전될 수 있었지만 약간 생각이 많았죠. 그러니까 수를 깔았던 건데 생각보다 늦게 깔렸고 퍼펙트 패리. 자, 구석으로 빠르게. 추가타 안 넣고요. 야, 여기서 리셋이요? 그러면 세공수리 검도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상황 만들어주면 하나 더 깔리거든요. 일단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리자드 선수. 이제 리자드 선수가 그렇죠. 맞는 거를 확인하고 자연출을 써야지. 자연포 다음에 출을 자연스럽게 쓰게 되면은 또 그 확정이 들어온단 말이죠. 저 이제 두 선수가 마무리까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잡고요. 점프. 야, 드라이브 임팩트 마구 쓰지 마라. CA라서 확실히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체력입니다. 나 리자드다. 꽝. 마무리.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까 전에 왼쪽 구석에서 임팩트를 한번 허용했기 때문에 수린 선수가 한 번 더 걸어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드라이브 뭐 SA 게이지를 뺐으니까 상황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거 플레이가 점점 살아나는데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제 수린 선수가 압박을 하면서 게임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거 이 다음에 가지 않았나요? 게이지 안 나간 것 같죠? 조금 남았지만 현재까지는 흉 습돌 짧았고. 이거 구석에 가면은 근데 1레벨을 언제 한번 선택을 해준다면 무적기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근데 이건 수린이도 번아웃 위기입니다. 지금 드라이브 러시 못 써요? 리필 하나요? 안 하고? 아, 방금도 약발이 안 닿는 거리에서 일단 잘 들어가 주긴 했는데 대공 커트. 아, 임팩트 너무 해보고 싶을 건데 안 돼요, 안 돼요. 유전 1문자. 이거 후상왕 써야죠. 아, 근데 이게 CA이긴 한데 그 킴벌리 CA가 데미지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또 많이 나오지도 않거든요. 거기다가 서로 번아웃 상태라서 임팩트 압박도 힘들고요. 1레벨 둥실 안 되나요? 잡기를 허용하면서 수리리가 이걸 역전해내요. 사실 리자드 거의 다 왔었거든요. 저도 SA 1레벨을 그냥 대공으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었는데 어머나 세가 달라졌습니다. 막아야 돼요. 채은이 형 여기까지. 아, 다시 한번 시작하네요. 잡기. 점프 잘 뜯죠. 옆까지 기가 막힌 거리였습니다. 예. 아이고, 이걸 또 빠르게 풀어가지고 패리 타이밍이 나와버렸네요. 확정까지 맞고 리셋. 방금 정셋이에요. 잡기 마무리하면서 수린이가 오히려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 필드 인선다. 방금 때리고 내려와서 네. 약손 다음에 잡기거든요. 1레벨! 나왔죠. 이제는 여유가 생겼어요. 대공 수리검까지 써주면서 데미지까지 챙겨주고 있는 수린입니다. 중간에 좀 끼어들거나 자리를 바꾸긴 했는데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방금 이 공격이 굉장히 좀 주요했는데 왜냐면 번아웃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번아웃 느려졌고 이러면 어렵죠. 아직 끝까지는 안 가요. 너무 어렵죠. 야, 수린이가 이걸 이겨내네요. 자, 마지막에는 체력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과감하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린이 선수는 식스 들어오고 나서 정말 가장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인데 그걸 리자드 선수가 정말 잘 대응을 해줬단 말이에요. 정말 잘했어요. 저는 다 이긴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러나 역전을 한번 허용하고 나서는 순인이 선수가 턴을 가져왔군요. 어느 순간부터 순인이 선수가 턴을 완전히 가져가고 안 놔줬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뭐 이거 이제 두 선수가 붙으니까 젊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뭐 약간 이런 채팅이 있었는데 수린이도 그렇게 젊진 않습니다. 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뿐이지 상대적 젊음이 있을 뿐이죠. 아 그리고 수린이 선수가 그 닉네임 때문에 네. 상대적인 약간 젊은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어요. 리니라고 하면은 약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나이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 또 준비되고 있죠. 황 선수와 루시드인데 바로 가주시면 됩니다. 네, 상대적인 그 젊음. 우리는 그것을 젊음이라고 부르기는 하죠. 네. 네. 마지막에도 임팩트를 노려준 공격도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막 100세 시대잖아요. 우리도 다 젊어요. 예, 네, 정말 100세 시대 유전자 막 커터 나오고 그러잖아. 아, 그럼요. 우리 더 이제 수명 더 길어질 거예요. 우리도 젊다. 다음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황과 루시드 선수입니다. 아, 중발러시로. 최근에 루시드 선수의 이 기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아, 잡기와 타격 이지선다. 아, 세 번. 근데 풀 때까지 잡아도 되긴 합니다. 중단. 아, 점프 공격도 커트를 못 해주고 있어요. 아하, 또 중단? 중단. 이게 마무리되는 콤보가 아마 있었을 텐데 아, 잘못 때렸어요. 잘못 때렸어요. 이게 아마 만해주 도래로 잡았으면 잡혔을 수도. 위쪽에서 좀 퍼펙트 패리가 나오면은 약간 느린 기본기 같은 걸로 확정을 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랑베르세 2스택 쌓고 시작하고 있는 황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드라이브 게이지 좀 위험한데요. 어허 번아웃. 아 안장발을 그대로 또 퍼니쉬를 해주고 있는 루시드인데요. 2레벨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판단 좋았죠. 네 여기서 많이... 반응 안 되는 선수도 많으니까 서로 번아웃? 네 좋아요. 강너클 이거 근데 CA 맞으면 갑니다. 그렇죠. 그 강너클에 쉽게 반응하면 안 돼요. CA 맞으면 갑니다. 여전히 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상대가 번아웃이라고 막 들어가다가 루시드 선수의 아 랑메르세! 야 기가 막힌 반응이었죠? 순간적으로 화면이 좀 슬로우로 보였을 것 같아요. 방금 칭찬해줘야 됩니다, 저런 거. 아하, 약손을 비비고 있었기 때문에 워낙 좀 여유로운 반응이 됐습니다. 자, 이거 게이지를 어디까지 쓸지. 3레벨을 여기에서 맞으면서 상당히 많은 데미지를 허용하고 있는 황 선수인데요. 아하 낚시 걸렸고요. 가진 않았는데 후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퍼펙트 KO 만들고 있는 루시드입니다. 루시드의 승리 다음 세트로 넘어가는군요. 강발 한번 돌리고 중발러쉬. 위퍼니쉬는 아니었는데 네. 일단은 상대가 좀 약간 뒤로 걷거나 또는 서 있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주고 있는 루시드고요. 아해 확인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방금도. 아우 완전히 그냥 끝자락에 깔려가지고 갔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상당히 마이크로 무빙을 때려주면서 잡기 낚시를 걸어줘. 운영을 쉽게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루시드 선수 중발. 네, 일단은 이런 것들을 허용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어허 밀어주고요. 샌드블라스트 넣어주면서 거리 조절. 퍼펙 패리였는데 확정은 못 만들었지만 후상황을 루시드 선수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너무 높이서 퍼펙 패리 또 잘못 때렸어요. 네. 자 이렇게 3레벨로 마무리하면서 루시드가 승리 가져갑니다. 꿀! 사실 안자 중발 러쉬 이런 콤보를 맞으면서 구석에 가면은 후상황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런 공격을 계속 허용했습니다. 루시드의 승리! 다음 라운드로 가는 루시드였고요. 황 선수 플레이가 점점 좋아지는 느낌들은 들고 있거든요.
예, 그 앞으로의 토너먼트 그 자주 나오시고 계시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마 계속 나오시다 보면 이 더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월드워리어 사우스코리아 지역 3회차 토너먼트 시청하고 계십니다. 앞서 4경기 보내드렸죠? 네. 예, 많은 선수들이 또 나와주셨기 때문에 좋은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재밌었어요. 방금 경기들도. 그리고 만홍이 예. 계속 나오네요. 오늘 토너먼트. 만홍이 나름 인기 캐릭터예요. 픽률이 낮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10위권 안에 만홍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 근데 저는 왜 전작에 팡 버디 이런 캐릭터가 생각이 날까요? 뭐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만홍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보니까 랭크도 꽤 높고 좀 실력을 계속 꾸준히 연마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네. 팍스레인과 버서크와이 선수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바로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팍스레인 그리고 버서크와이. 버서크와이 선수가 또 이제 장기F냐 혼다냐. 팍스레인은 줄인데 요것도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저는 주리 상대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주리 유저들이 점점 숙련도도 많이 있고 그리고 까다로운 부분들을 갖고 있어서 아 버서크와이가 장기 F권에 들었네요. 아 쉽지 않아 보이는 매치입니다. 경기 만나보죠. 박스레인과 버서크와이입니다. 잠깐 중거리 이상하게 또 국내 장기 F 유저가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장기 F가 주리 상대로 할 만한 게 러쉬 니헤머나 뭐 압강반 이런 걸로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뛰어넘어버리죠. 손에 손잡고 벽을 넘는 것처럼. 그리고 방금 강손도 모았으면 큰일 났습니다. 헤드벗 선택. 헤드벗! 야 어려워요. 퍼펙트 캐. 잘 밀어내고 있습니다. 들어올리고 장기F는 안 아프거든요 이런 거 별로. 일단은 뭐 최근에 크림시티 컨버전스에서 메나 선수가 장기F 들고 우승을 했는데 그때도 맞을 거 다 맞아주고 버틴 다음에 나는 한 두 번 정도만 기회 가지면 되는데 이런 마인드로 게임을 해가지고 우승을 거뒀단 말이죠. 장기F가 지금 뭐 콤보를 아프게 때리고 그런 게 없어요. 견제로 지금 이 체력까지 온 겁니다. 아 마지막엔 스크류 파일 드라이브 마무리하는 버서크 Y입니다. 이 장기F는 지금부터 시작인 게 게이지 두 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장풍을 보고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풍수 엔진 펴주고 있는 박스레인 내려와서 점프 공격 뭐 안 하고 잡기. 여기서 최대한 데미지 뽑아내야 돼요. 아 강발은 강발로 확정 있는 상황. 자 이제 풍수 엔진 끝났고요. 아 중순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역대공 깔끔하게 쳐주고 있고요. 백대쉬로 잡기 낚시. 팍스레인이 라운드 하나 가져옵니다. 이번 라운드는 완벽하게 팍스레인 선수가 제압을 했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중거리 견제할 때 아하 자리 바꿔야 돼요. 야하 방금도 위험했죠. 3대밀 맞았죠. 기본기 내미는 게 이미 보이고 있었습니다. 꽝. 그렇다면 후상황은 달려가서 상황 보고 박스레인 한참 때려야 돼요. 갈 길도 멀고 SA 게이지도 없어요. 오야 예상인 것임. 마무리입니다. 버서크 Y 선수가 첫 번째 세트 먼저 가져옵니다. 마지막에 콤보 선택도 드라이브 게이지 사용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시켰죠. 이게 근데 그 장기 F의 서서강손을 보면 네. 임팩트를 쓰고 싶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쓰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장기 F가 뭔가 합니다. 자 깔고 방금 약간 마무리 각이었는데 살리지 못했어서 근데 뭐 아직 번아웃이고 가드 네. 데미지 예. 가드 데미지 루트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시켜주고 있는 박스레인입니다. 어우 뭐고 썼어요 안장한 발을?
다리가 길죠? 자, 들어올리고 자플 점프 공격! 빡쩍 때려주고 있는 버서크와이고요. 점프 공격! 아, 여기서 스크류라뇨. 이번에는 약스크류로 돌리고 뭔가 한번 잡히면 끝나는 체력이긴 한데 CA 쓰기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데미지 뽑아내면서 그렇죠. 써야죠. 네. 네, 이거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은 아 그렇죠 될 것 같은데 장기의 플러스 조금 의심이 되긴 하는데 되는군요. 꽝 마무리하면서 박스레인이 세트가 좋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1 맞춰주고 있는 박스레인이에요. 어우 소성한 발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좋습니다. 추가 타 넣기가 좀 어려워요. 거리가 멀어서. 어이 아유 강발 번아웃이에요. 임팩트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강으로 돌렸습니다. 빅 데미지. 아직 위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강손으로 돌리고 있어야 되는데 마무리죠. 근데 방금은 1레벨을 썼어도 네. 체력 차가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아껴주는 게 좋은 판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허치는 걸 퍼니쉬 하려고 하는 장기부도 그렇게 짧지 않아요. 약발러쉬로 스크류 파일 중 찹찹 거리 조절해주고 있는 두 선수고요. 아, 찹 퍼니쉬 적극적으로 늘어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박스레인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 라운드긴 하거든요. 이거 밀어낼 수도 있고 참네요. 일단 버스코아이 이게 또 버서크와이 선수가 2레벨이 있기 때문에 언제 한번 돌려줄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이러면은 피해를 별로 안 입었는데요 버서크와이. 아하 잘 나왔고 아하 점프 게이지 쓰고 이게 사실은 네. 때리다 보면은 아마 레디아트 쓸 때쯤에는 어? 약간의 미스? 이게 원래 5D 레디아트 쓰고 3레벨로 마무리를 해도 되는 각이었거든요. 게이지가 찼기 때문에 네네. 아 괜히 이러다가 아, 찹! 짧아요. 오,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 중단! 이 마무리 각은 안 나옵니다. 스턴까지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아하, 아하. 점프를 떼었어요. 버서크와이의 승리입니다. 사실 뭐, 예, 마지막 버서크와이 선수가 콤보를 조금 그 미스를 해서 네. 예, 결국엔 승리를 못 가져왔지만은 밀리는 상황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침착하게 잘 대응을 했네요. 어떻게 보면 기회를 한 번 준 셈인데 살리진 못했습니다. 옥스레이. 자 이렇게 버서크와이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고 다음 경기는 미닛메이드 오렌지 선수와 히그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미닛메이드 오렌지 선수는 최근에 고우키를 좀 썼던 걸로 알고 있고 히그는 가일이거든요. 네.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오렌지 선수가 등록할 때는 또 케미라고 적어놨단 말이죠. 케미, 아키, 고키 다 쓸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과연 가일에게는 어떤 캐릭터를 쓰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할지요. 경기 만나볼까요? 이제 월드워리어 사우스코리아 지역 세 번째 토너먼트입니다. 다음 경기는 미닛메이드 오렌지와 히그 케미 골라왔습니다. 미닛메이드 오렌지 케미고요. 그리고 히그는 가일입니다. 만나보죠. 안전중과 타이밍 굉장히 좋았습니다. 구석에 빠르게 몰았지만 오디 썸머로 밀어내고요. 약손 강발 돌려주고 강손 필드전 수행해주고 있는 두 선수인데 뭐 가일한테는 쉽지 않습니다. 아, 안전한 발로 자체가 소리꾼 서서 강발을 쓰는 이유가 안자중발보다 멀리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인데 마무리 선수... 시키면서 히그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 먼저 가져옵니다. 소밭 던지고 이와주카 그러나 약순으로 비벼주고 있는 미닛메이드 오렌지예요. 영향약까지만 견제 아직 구석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히그. 아 잘 찍었어요. 안자중발 많이 쓰니까요 지금. 저 타이밍을 상당히 좀 주시를 해야 됩니다. 다이브킥이 있는 캐릭터들은 저렇게 찍어 오거든요. 잡기
여기서 게이지 안 쓰고 편안하게 가져가면 좋을 텐데 마무리 시키면서 미니메이드 오렌지 선수가 이번에는 라운드를 먼저 가져오는군요. 퍼펙트 패리 잘 봤습니다. 약순 잡기는 풀고 소박거리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거리인데 저기 앉아 중발 이렇게 긁히기도 하고 소닉분도 날라오고 블레이드 쓸 수 있고 점프를 뛰면은 이제 또 예 카운터 확인 좋은 콤보였고요. 중발 중손 근데 히그 선수가 지금 드라이브 게이지가 많이 없는 상황이라 좀 더 압박을 해주면 좋을 텐데요. 아하 방금 끝날 뻔했습니다. 번아웃까지 불사하면서 일단 게이지를 다 털어낸 이그고요. 일단 소닉붐은 좀 가까운 거리가 아니면은 어려울 수 있어요. 중발 CA가 있기 때문에 앉아 중발 조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게이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방금은 게이지가 완벽하게 돌아오는 타이밍이라서 미니메일 오렌지 선수도 기회를 노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세트를 가져가는 이그예요. 돌리고 소닉붐 중손 잘 내밀었죠?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는 미니메이드 오렌지. 아하 위퍼니쉬가 이번에는 오렌지 선수가 잘 파악을 해줬습니다. 그 상황 나오죠? 안자강손에서 계속 이지선다를 강요하고 있는데 잘 통하고 있고요. 퍼펙트 패리 이런 건 근데 좀 많이 아하 자리를 바꾸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바꾸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플랜이 좀 틀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오렌지 선수가 라운드 하나 가져왔고요. 대공 케미는 대공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고공 캐논을 찍을 수도 있고 대신 가일 같은 경우에는 대공기 커버리지가 넓기 때문에 그냥 썸머를 쓰면 될 수도 있고요. 네. 잡기 이번 콤보 좀 위험하겠는데요. 이거는 마무리 각이죠. 데미지 나오지 않나 싶네요. 남나요? 애매한데요? 애매합니다. 그래도 살아남기가 어렵죠. 마무리 시키면서 미니메이드 오렌지가 세트 하나 가져옵니다. 어허 이게 가일의 강발이 진짜 길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들은 캐치가 안 되는 거리도 가일은 된다. 케미 안자강발이 짧아서 좀 안 맞았을 때 오히려 퍼니쉬하기가 좀 어려울 게 느껴집니다. 아 잡았는데 안 잡혔어요. 번아웃 어허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근데 임팩트까지 좀 생각을 하는 상황이긴 한데 자리 잘 바꿨습니다. 네. 오히려 몰아붙이고 있는 오렌지인데요. 중단 잘 막았어요. 중단 이번에 못 막았어요. 그러나 데미지가 다 나오진 않았고 어떻게 가드 데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은 글쎄요 대공을 쳤으면 살았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아마 쳤어도 오디가 아니라서 위험했을 겁니다. 구석으로 몰고 있는 미니메이드 오렌지 잘 질러서 빠져나오고 있는 이그 이름에 반응을 하긴 했는데 거리가 저게 조금 더 앞에서 써야 발끝에 딱 들어가는데 아 이러면은 네. SA 그 두 게이지를 날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멘탈적으로는 흔들 수 있다. 그래도 구석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할만합니다. 미니메이드 오렌지 잡기 아하 이번에 잘 막았어요. 근데 많이 지르긴 했어요. 이그 선수가 워낙 많이 질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막아줄 만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는 두 선수예요. 일단 히그 선수가 게이지는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언제 쓸지의 문제거든요. 블레이드를 노려주면 좋아요. 이제. 근데 기본기 대공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섞어주는 건 상당히 좀 좋은 판단 같습니다. 안장하우스를 노린 점프 강발 좋았습니다. 미니메이드 오렌지 중손! 아직 아껴주고 타겟까지 썼어요. 맞지 않았는데 약손 잡기 무른다. 이제 한방 싸움 정말로 한방 싸움이 돼가고 있습니다. 방금 퍼니쉬 카운터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손 하단 한번 뚫리면 끝나거든요. 히그 선수 번아웃까지 자 이건 서로 간에 정말 한방 싸움이 됐는데 히그 선수는 상대 점프를 기다리고 SA 3레벨로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닛메이드 오렌지 선수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3레벨로 마무리! 미닛메이드 오렌지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군요. 아, 너무 어렵네요. 실수를 아예 하면 안 되니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히그 선수. 자, 이렇게 미닛메이드 오렌지와 히그 선수의 경기는 미닛메이드 오렌지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경기 또 빠르게 만나보죠. 윤자베스와 JP킹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윤자베스 선수는 지금 방에 도착을 했고, JP킹은 뭐 들어오면 저희 경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윤자베스 켄과 JP킹의 JP가 되지 않을 건데, 뭐 JP킹 같은 경우에는 JP를 고르지 않고 이제 만홍을 고를 수도 있고. JP킹 선수가 JP를 할 때 더 빛이 나는 것 같긴 합니다. 만홍도 물론 잘하는데 JP를 워낙 이제 잘 다루는 선수다 보니까 항상 기대를 하게 돼요. 그 닉네임 때문일까요? 일단 윤자베스 선수는 메인 캐릭터를 지금 켄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앞서 저희가 초대드렸던 분이 이제 리자드 선수, 네, 79년생 그리고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JP킹, 두 번째 형이거든요, 선수들 중에 84년생 이게 40대가 되면 오케이. 예. 자, 들어오셨습니다. 가볼까요? 켄과 JP의 싸움이 될지 만홍의 싸움이 될지. 윤자베스 선수 뭐 켄 쓸 수도 있고 고우키를 쓸 수도 있고, 네, JP킹은 JP를 쓸 수도 있고 만홍을 쓸 수도 있고.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캐릭터를 그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두 개 내지 뭐 세 개 쓰는 선수들이 많이, 이제 숙련도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게임이 나온 지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련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럴 만한 기간이 됐죠. 자, 경기 만나볼까요? 윤자베스와 JP킹입니다. 어떤 캐릭터 골랐을지. 아, 켄과 JP 그대로 가네요. 예전에 많이 나왔던, 대회에서 많이 봤던 그런 경기도 있고. 켄 오디 승용권 바로 반응입니다. 페리를 보자마자 그냥 잡아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반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대공 깔끔하네요. 잡기. 어허, 퍼펙 페리. 자리 바꿔주고 디아트 대신 강발.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오늘 윤자베스는 약간 켄에게 지금 동화가 되어 있다. 1레벨! 잡기 나온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참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오디 승용권 나오고 SA 나오고. 아하, 눕혀놓고 2레벨 그냥 써버립니다. 이거 번아웃까지 노리는 건데. 하단 번아웃 전에 데미지를 넣어주면서 킹 선수가 라운드 하나 가져오는군요. 판단이 빠르네요. 오디 토르발란에서 바로 2레벨. 방금은 퍼펙트 패리여서 아마 확정이 나올 수 있는 거리였던 것 같은데 약간 늦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르발란을 짧게 써주면서 좀 낚으려고 하는 JP킹인데 또다시 구석에 몰리게 됩니다. 던지고 비아트 깔아주고요. 근데 이게 체니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게 점프를 한다고 좀 피해지는 상황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피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점프! 타이밍 좋아요. 이건 예상 잡기였는데 뭘 보고 잡은 건 아니에요. 와, 상대 뛸 걸 완벽하게 예측을 했고. 이거 멘탈 좀 흔들릴 만하죠. 마무리 시키면서 JP킹이 첫 번째 세트 먼저 가져옵니다. 준비된 플레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얼핏 들었습니다. 방금 미스가 아니라 던지고 거리를 좁혀야 되는 윤자베스입니다. 네. 아, 이렇게 가면은 JP 너무 신나죠? 제일 신나는 캐릭터예요.
달려오기도 애매해요. 그리고 이미 뭐 근접전을 네. 하기 이전에 비아트랑 이제 토르발란 그리고 트리글라브 요런 걸로 지금 한 70%가 날라갔어요. 자, 자리는 바꿨는데 약손. 아, 이게 잡기를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그 약기본기를 가다니 이후, 연속 가드 이후에는 약손을 눌러주는 요런 판단도 상당히 좋거든요. 이거 무서워서 뒤잡기 한 거거든요. 윤자베스 상대를 밖으로 내보내줬습니다. 충발. 아, 막았어요. 마무리하면서 JP킹이 매치 포인트입니다. 캔은 당연히 붙어서 운영을 해주는 게 데미지 포텐셜이 훨씬 좋은데 지금 JP킹이 그걸 허용해주지 않고 있고요. 던지고 비아트 설치. 네. 잡기로 연결. 두 번 어려워지는데요. 이게 또 뭐 맞으면 3레벨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자리 바꾸면서 일단 여기에서 충분히 본인의 기회를 좀 살려줘야 되는 윤자베스입니다. 보디 암네시아를 잠깐 야 다 읽었어요. 3레벨! 예. 아야! 좋은 판단이었죠? 지금까지 보디 암네시아 한 번이 안 나와가지고 한 번 정도 쓸만한 타이밍이었는데 윤자베스 선수가 완벽하게 읽었습니다. 약손! 강손! 콤보 봐야죠. 타겟. 아, 이거는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1도트씩, 1도트씩. 1레벨 조심해야겠는데요. 암네시아! 어떡해! 1레벨! 잘 막아냈습니다. 암네시아에 대한 확실한 대응을 가지고 있는 윤자베스. 제이피킹 선수가 암네시아를 오디 암네시아 쓰고 1레벨까지 써주는 걸 너무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 던지고 헤비로 받아주고요. 아, 확정. 콤보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잡기 번아웃 조심해야죠. 번아웃. 아하, 이건 갔는데요. 3개가 3개가 다 있습니다. 여기까지군요. JP킹이 마무리를 시키면서 헤드스코어 2대 0이었나요? 네, 2대 0입니다. 마무리 시키면서 JP킹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잘하네요. 역시 JP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자베스 선수가 해볼 만한 플레이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 플레이가 굉장히 리스크가 컸습니다. 통하지 않았을 경우 너무 세게 맞는 공격이었기 때문에 어려웠고요. 자, 다음 경기는요. 버서크 Y 선수와 잇지마요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버서크 Y 그리고 잇지마요. 잇지마요 선수는 뭐 최근에 애드를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이미를 상위 라운드에서 고른다면 잇지마요 선수가 될 텐데 그렇게 그 본인이 선호하는 캐릭터는 또 아닙니다. 고를 수 있을까요? 장기 F 아니 잇지마요가 장기 F를 골랐군요. 잇지마요 선수가 최근에 장기 F도 합니다. 예. 자, 버서크와이는 혼다고요. 이거 장장전 나올 뻔했는데 약간 서로의 픽이 엇갈렸습니다. 잇지마요 선수의 장기 F는 또 어떨지. 근데 상대가 버서크 Y라서 장기 F에 대한 숙련도로 따지면 버서크 Y 선수가 훨씬 더 높긴 하거든요. 오, 잘 받았습니다. 올리면 안 되는데 장기 F도 중약중. 아, 플레이 좋죠. 갔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버서크 Y죠. 장기 F가 뭐 무섭기 뭐 이런 것도 없고 사실 구석에 몰면은 혼다가 좀 편안하게 앞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확정 때려놓고 콤보로 이행을 안 하고 퍼펙 캐리. 알고 있네요 버서크와이. 대은행. 나도 커맨드 잡기 있다. 잡아 던지고 있는 버서크와이입니다. 이제 혼다가 저런 제자리 점프를 뛸 때 장기 F도 서서 강발 같은 거 한번 내밀어 주면 나쁘진 않거든요. 퍼펙 캐리. 이것도 약간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구석에서는 항상 좀 힘드니까 게임이 안 가요. 엑스칼리바. 예. 임팩트. 방금 필드라서 반응해주기 좀 어려웠죠. 의식이 없었을 거예요. 아, 자리를 바꾸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이게 버서크와이 선수가 장기 F가 싫어하는 걸 진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애매한 거리에서 패를 잘 받아주고 설마 게이지를? 야, 3레벨까지
사실은 퍼펙트 페리 상황에서 때려도 어찌됐건 간에 SA는 최소 데미지는 들어가니까 네. 뭐 충분히 압박시킬 수 있다. 네. 그 정도면은 잡기 한번 체력 정도인데 장기 F는 그렇게 잡는 거다. 근데 이게 그 백관을 역가드로 한번 찍어보는 것도 야 그럴 필요가 없군요. 수직 점프 강선으로 마무리하면서 버서크 Y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먼저 가져옵니다. 이러면은 캐릭터 변경을 고민해봐야죠. 100% 해야 돼요. 장기 네. F가 안 통하는 거예요. 요 정도면은 사실은 보여준 게 없어요. 다른 매치업, 다른 선수였다면은 버서크 Y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였다면은 통했을지 모르겠는데 장기 F를 쓰는 선수라서 좀 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에드가 아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버서크 Y의 혼다 그리고 잊지 마요 에드입니다. 어허. 그렇죠. 확실히 뭐 뭔가 스무스하잖아요. 시작부터 아주 프레시합니다. 어허. 중중. 잘 밀어내는데요, 버서크 Y. 페리 잡기는 풀어주고요. 기본기 한번 내밀어줬던 잊지마요구요. 중발. 아, 야, 이런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드 상대할 때. 미쳤습니다. 자기 꽤 자기가 걸렸네요, 버서크 Y. 조심해야죠. 카운터였는데 좀 멀었고요. 일단 퍼펙트 페리 이거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게이지 쓰면은 그렇죠. 네. 1레벨 철하락 마무리 시켜주면서 잊지마요 선수가 세트 하나, 아, 라드 하나 가져옵니다. 점프 레드 점프 조공격이 거리가 길어서 좀 예상하기 어려운 거리에서 또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킬 스텝은 슈퍼 박치기로 받아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혼다에게 이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서서 강손이나 그 이제 플리커 대응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오? 그냥 밀어붙여요. 중급 세 번 마무리가 되죠. 매치 포인트입니다. 머서크 Y. 치마요 선수가 좀 굳어있다는 걸 주체챈 듯한 러쉬 압박 좋습니다. 어허 방금도 예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 혼다도 상대를 언제든지 구석에 보낼 수 있는 캐릭터라 게이지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좀 위협이 되죠. 박치기 땡기고 잡기랑 치는 계속 걸리네요. 그러니까 사실 잡기를 풀고 있진 않은데 네. 기본기를 내미는 걸 이제 강손에 좀 잡아 먹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 아마 지금쯤이면 학습이 됐을 겁니다. 양양양 잘 막아주고 아, 아 풀었어요. 이번에는 3레벨 넣어주는 것도 그렇죠. 남을 수 있습니다. 데미지가 조금 애매한데요. 그렇죠. 오래 때렸죠. 네, 꽝. 근데 이게 체력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 아하 올라 중단 마무리하면서 잊지마요 선수가 세트 하나 가져옵니다. 역시 뭐 애들을 고르니까 조금 더 수월해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버서크 Y 선수가 그래도 잡기를 푼다라는 데이터를 잊지마요 선수가 확실하게 입수를 했거든요. 아우 플리커는 장풍입니다. 아 임팩트라뇨. 와장창 백관 중통 깔고 그렇죠. 방금 상황은 혼다에게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바드로 들어가도 돼요. 아마 슈퍼 박치기를 그냥 여기서 쳐내려고 그러면은 사이코포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어? 약간의 미스? 체력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래도 크게 대세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현재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래도 버서크 Y 선수가 근데 여기에서 오디 슈퍼 박치기 이런 거는 조금 선택을 주저하게 될 것 같아요. 괜히 막으면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애드의 2레벨 콤보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야 친구가 이렇게 된다면 어? 잠깐만요 이걸 아하 마무리 시키면서 잊지마요 선수가 경제적으로 마무리했군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버서크 Y 선수가 좀 아무 행동도 안 해줬네요. 중 자리 바뀌고 풀었어요. 근데 사실 안 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1레벨 밀어내고 근데 잊지마요 선수가 그 전판을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SA를 잘 보존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미 3레벨이고 대은행은 걸렸는데 커리 잡기는 맞아주고 있습니다. 잊지마요
인기라니요. 게이지 쓰나요? 3레벨 일단 넣어주면서 체력은 조금 남아요. 대신에 이제 버서크와이드 해볼 수 있는 건 있습니다. 2레벨 있기 때문에 질러볼 수는 있고 스파크를 안 써주겠죠? 1레벨도 있고 2레벨! 아, 야 이거 맞았어요! 백스텝을 해도 쫓아갑니다. 꽝! 아이! 리버서리 익히면서 확정 때려주고 있는 버서크와이입니다. 결국에 뭐라도 선택을 했어야 되는 타이밍이긴 했는데 아 이거 오디 박치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신을 내고 있는데요 버스와이 아, 안돼요 수직 점프에 약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많이 번아웃? 어려 보이는데 번아웃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가까이 가줄 필요는 없습니다. 잊지 마요 샷 던지면서 그렇죠? 큰일 났네요 이거는 아 묻지마 백관 정도의 느낌으로 아 가드 아, 데미지의 느낌으로 가주는군요. 잊지 마요 승리고요. 세트 스코어 2대1! 경기를 마무리 짓고 있는 이쯤아입니다. 가뎀사 루트로 갔기 때문에 사실 어려웠죠. 네, 마지막 상황은 대응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킬로보토미 선수와 레슬링맨이 준비하고 있고요. 네,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킬로보토미 그리고 레슬링맨 아마 또 혼다가 또 나올 것 같은데요. 킬로보토미 혼다 그리고 레슬링맨은 최근에 라시드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에, 혼다 대 라시드를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패자주 경기입니다. 킬로보토미 그리고 레슬링맨 역시 혼다와 라시드죠. 그리고 이제 진짜 레슬링맨 선수가 많이 했어요. 랭크를 레전드예요. 강화된 스피닝 믹서는 좀 저런 식으로 밀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귀찮기 때문에. 그렇죠. 퍼펙트 페리. 화면을 많이 밀어내기 때문에 아, 방금 위험했습니다. 아 중발로 밀어내고. 약손. 중스피닝이 밀어내는 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콤보를 사용해주고 있는 점프 타이밍 좋았죠. 자 여기서 자리 바꾸고요. 엑스칼리브. 혼다도 많이 대포. 밀어내네요. 안전점프까지. 빡정이 없어요. 퍼펙트 페리. 방금 굉장히 짧은 거리였는데 퍼펙트 페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레슬링맨입니다. 게이지 두 개. 레슬링맨 젊거든요. 잡을까 때. 아하 이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마무리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레슬링맨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를 먼저 가져옵니다. 마지막에 드라이브 게이지도 남아있었으니까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낚시 어허 확실히 안전? 최근에 게임량이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그 몸이 가볍네요. 최근에 시름맨 선수가 또 그 체중 감량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지금 몸이 가볍습니다. 아, 구성에서 너무 많은 데미지를 허용해서 첫 번째 세트 레슬링맨 가져갑니다. 자, 두 번째 세트로 향하는 두 선수. 퍼펙트 페리. 측정을 못 때렸어요. 근데 러쉬를 보고 페리를 누른다는 걸 알게 되면 러쉬 잡기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서 다음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허. 드라이브 게이지 많이 회복했네요, 레슬링맨. 중발로 밀고 들어가고 있는 레슬링. 다리 바꾸고 잡기 깔아놓고. 방금 저런 상황 이제 대공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니까 시원하게 포기를 하네요. 계속해서 잡기 낚시에 걸리고 있어서 레슬링이 적극적으로 노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마무리 각은 어떻게 때려 때려주고도 안 나오니까. 어허. 페리. 퍼펙트 페리. 잘 잡아주네요. 생각보다는 타이밍이 좀 까다롭거든요. 약발, 중발. 이우사르. 바로 써주고 있죠. 강 스피닝을 쓰는 이유가 저런 식으로 2레벨 S를 쓰려고 하는 건데 완벽하게 파워했습니다. 한번 반응이요. 정말 좋은 반응이었죠. 네. 회오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막아야 되고. 질러주고 있는 레슬링맨. 아 중랑 깔리면은 콤보가 되기 때문에 1레벨 망한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아픈데요. 이렇게. 사이클론부터 시작하는 콤보. 네, 이렇게 맞으면 너무 아픈데요. 다시 한번 2선다 들어갑니다. 중손 사이클론 강발 깔리고 점프 자풀 100광 기다려봤습니다. 레슬링맨 뒤로 살짝 빠지고 있는 레슬링맨이고요. 게이지 많기 때문에 퍼펙트 페리 마지막까지 퍼펙트 페리입니다. 자 이렇게 레슬링맨 선수의 승리. 레슬링맨이 8강 가는군요. 힐로보토미 선수는 여기까지. 네. 레슬링맨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저희 잠시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월드워리어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